단편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 시작할게. 사랑이 뭐냐면 사랑방이라고 옛날에 남자 어른들이 기가하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오면 쓰던 방이 있어. 그 사랑방에 오신 손님하고 어머님과 뭔가 일이 있어. something 있는 거야. 그 사랑방에 오신 손님, 아저씨야. 여기서 아저씨로 나오고 아저씨와 어머니가 썸을 타는 거야. 썸만 타다 말어. 이게 몇 년도 작품이냐면 1930년대 작품이고 어머니는 과부야. 과부는 무슨 과부가 뭐야? 남편이 돌아가셨어.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남편이 죽고 없는 여자니까 충분히 사랑하고 결혼해도 괜찮겠지, 그지? 그런데 1930년대 분위기가 이렇게 여자가 재혼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서로 그 사회적 관습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좋다는 표현도 못하고 그냥 마음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끝내버리는 거야. 끝내고 좀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보면 아우 그 말도 못해 이런 답답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 여기 또 주인공은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당연히 주인공이고 서술자가 누구냐면 나야. 나 서술자가 나야. 난데 여기 보면 여섯 살 난 애가 사랑손님 아저씨와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고 우리에게 전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는 6살밖에 안 됐는데 그 어른들의 그 사랑하는 심리 그런 거 잘 알까 모를까? 모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더 순수하게 느껴지고 이 사랑이 어머니와 아저씨의 사랑이 더 애틋하고 더 순수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야. 자, 우리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 나는 해가지고 나오지. 얘가 서술자라고 그랬지. 서술자고. 그리고 얘가 누가 주인공 아니야? 나는 주인공 아니고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주인공이야. 이게 주인공이야. 그러면 나는 어떤 이면? 1인칭 관찰자야. 관찰자로서 우리한테 독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금년 올해 6살 난 처녀입니다. 1930년대야. 처녀의 여자아이입니다. 이런 뜻이야. 내 이름은 뭐냐면 박옥희야. 이고요. 우리 집 식구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어머니와 단 두 식구뿐이랍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지. 세상 경험이 적은 아이니까 엄마가 세상에 제일 예뻐 보이겠지. 경험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적은 자 어린아이다운 모습이고요. 어린아이다운 모습이고 또 순수한 모습이라고 봐줄 수 있지. 단 두 식구뿐이랍니다. 아차 큰일 났군. 외삼촌을 빼놓을 뻔했으니 이 외삼촌은요 중학교 다니는 외삼촌이야. 외삼촌이 두 명 나와. 큰애 삼촌하고 중학교 다니는 외삼촌 두 명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나의 집에 같이 사는 외삼촌은 중학생 외삼촌이야.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다니는 바로 나오네. 외삼촌은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집에는 끼니 때 외에는 별로 붙어있지도 않아. 어떤 때는 한 줄씩 가도 외삼촌 꽃뱅이도 못 보는 때가 많으니까 요 해가지고 외삼촌은 집이 잘 안 붙어 있다는 소리야. 꽃뱅이도 보기 어렵다는 것은 보기가 매우 어렵다. 집이 안 붙어 있어가지고 네 사돌아다니면서 노나 봐. 옛날에 뭐가 있겠니? 뭐 요즘 같았으면 맨날 뭐 누워서 게임하겠지. 근데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그것도 하나도 안 다녔어. 옛날에는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다니니까. 자 깜빡 잊어버리기가 예사지요. 이거 어린아이다운 말투지. 어린아이다운 말투로 우리 외삼촌 맨날 안 붙이고 싸돌아다니니까 식구를 칠 때 외삼촌을 갖다가 까먹는 게 예사다. 보통 있는 일이다. 있는 일이죠. 뭘? 우리 어머니는 자 자기 소개하고 외삼촌 얘기했고 우리 어머니 얘기한다. 그지? 우리 어머니 주인공이라겠지. 주인공을 뭐라 무슨 인물이라 그래? 주인공을 우리는 주동 인물이라 그러고 주인공 아닌 사람을 주변 인물이라고 하고 그럼 나는 뭐가 되니? 나는 주변 인물이 되겠지.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24살인데 과부입니다. 어우 24살밖에 안 됐다. 요즘 같으면 24살 이제 대학 졸업할 나이 그쯤 되지 그지. 근데 6살 딸이 있어.
옛날에는 보통 몇 살, 18살 이때 시집 가가지고 19, 20, 21, 22, 23, 24. 그럼 6살 날 딸이 있겠다, 그지? 이런 어린 나이에 가부가 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청상가부라고 그래. 어린 나이에 가부가 된 사람을 청상가부라고 그러고요. 가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가부는 뭐니? 남편을 잃은 여자. 남편이 없는 여자. 남편을 잃은 여자를 우리는 가부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대요. 날 들어 뭐라고 가부딸이라고 부르니까 우리 엄마가 가부인 줄 알지요.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만은 아버지가 없죠. 그러니까 가부딸이지. 아버지가 없다고 하면 없다고 아마 가부딸이라나 봐요. 밑에 이제 그림은 엄마랑 외삼촌이랑 오키가 나와 있다, 그지? 제 외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한달 전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애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유복녀라고 그래요. 유복녀. 유복녀.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신 아이를 유복녀라 그래.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한 지는 1년 만이고요. 우리 아버지 본 집은, 우리 아버지 고향 집은, 여기 아버지가 고향이 아니야. 어디 멀리 있는데, 마침 이 동네 학교에 교사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우리 어머니는 시집으로 가지 않고, 여기 이 마을에 살고, 바로 이 집은 우리 외할머니 댁 옆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고향은 따로 있는데, 여기 외할머니 집 옆에 살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이 외할머니가 있는 동네에서 선생님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직장이 여기 있으니까, 저기 원래 고향집에 안 가고, 여기서 살게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속 여기 외할머니 집 옆에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외할머니 댁 옆집에 사는 이유가 이제 나와 있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1년이 못 되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누가요? 아버지가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니까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못 뵈었지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아버지 생각은 안 나요. 아버지 사진은 사진은 나도 한두 번 보았지요. 자, 아버지 사진을 놔두고 엄마가 늘 봐. 그러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에 드러나? 아버지의 사진이 드러나지, 그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 사진에 드러난다. 어쩔 다시 쓸까? 이상하다, 그지? 참으로 훌륭한 얼굴이에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참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잘난 아버지일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 계시면 정말 잘생긴 얼굴에 훌륭하신 분이었겠다.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과 나의 기대감. 나는 누구니? 6살 박옥희. 그리움이 드러나 있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지도 못한 것은 참으로 능기자 분한 일이에요. 아버지 못 봐서 너무 너무 아쉽다는 소리지. 그 사진도 본 지가 퍽 오래 되었는데 이전에는 그 사진을 늘 어머니 책상 옆에 놓아두시더니 외할머니가 오시면 오실 때마다 그 사진을 치우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없어졌어요. 자, 엄마 외할머니는 엄마의 엄마잖아. 엄마 입장에선 딸이 맨날 전화 죽은 남편 사진 보고 그리워하는 것은 보기 싫겠지, 그지? 그러니까 야야, 뭘 그리 보냐? 되기 싫어. 좀 치워버려.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지? 그래서 엄마가 장롱 속에 넣어놓았나 봐. 언젠가 한번 어머니가 나 없는 동안에 몰래 장롱 속에 무엇을 꺼내 보시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얼른 장롱 속에 감추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게 아마 아버지 사진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다가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몰래 사진을 넣어놨다가 혼자 보시고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을 누구의 눈을 통해? 나의 눈을 통해 서술해주고 있고요.
서술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오니까 얼른 당롱서에 감추드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감정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워하는 감정을 갖다가 그리워하는 감정을 자기 속으로만 사귀려고 그래. 어머니 속으로만 사귀려고, 속으로 사귀려는 전통적 연료식. 지금으로 봐서는 이해 안 되지. 그지?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지금은, 이혼하고도 재혼 많이 하고, 그냥 남편 돌아가시고도 재혼 많이 하고, 이게 별로 그렇게 흉 잡힐 일이나,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조차도 저거 드러내놓고 못하고 속으로 삭혔어.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먹고 살 것을 남겨놓고 가셨대요. 자, 그러니까 먹고 살 것만, 그냥 굶지 않을 정도만 부자는 아니고 가신 거야. 작년 연에 아니로군. 가을이 다 되었어군요. 하루는 어머니를 따라서 여기서 한 10리나 가서 조그만 산이 있는 데를 가서 거기서 밤도 따먹고 또 그 산 밑에 초가집에 가서 닭고기국도 먹고 왔는데 거기 있는 땅, 자 거기 있는 땅이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먹고 살 것이야. 아버지가 여기 우리가 먹고 살 것, 여기 먹고 살 것이 자 저기 어디 산에 있는 땅, 우리 땅이래요. 거기서 나는 추수로 밥이나 굶지 않고, 그러니까 생계 유지 정도만 되는 거야. 생계를 유지함. 그래도 반찬하고 과자 사고 할 돈은 없대요.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하다, 넉넉하지 않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있잖아. 뒤에 이렇게 사랑 손님이 누구냐면, 사랑 손님을 우리 집에 그 사랑방 있잖아. 그걸 한 칸 빌려주는 거야. 세를 주는 거야. 그렇게 세를 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그러니까 부여하는 게 우리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사랑 손님이 우리 집에 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 사랑 손님이 오게 되는 필연성을 부여하는 거야. 필연성. 이래서 오게 될 수밖에 없었어. 이런 필연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바느질을 맡아서 해주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되는데 그 위에 쓸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뭐 한다? 바느질을 한다. 바느질에서 벌어서 그걸로 청어도 사. 그게 뭐야? 바느질에서 번 돈이지. 바느질에서 번 돈으로 청어도 사고 달걀도 사고 내가 먹을 사탕도 사고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집 정말 식구는 어머니와 나 단둘 뿐인데 아버지가 계시던 사랑방, 이게 이제 아버지가 귀가하건 아니면 남자 어른이 귀가하건 아니면 손님 접대용 방, 방이 비어 있으니까 그 방도 쓸 겸 또 어머니의 잔심부름도 좀 해줄 겸 해서 우리 삼촌이 사랑방에 와 있게 되었대요. 금년 봄에는 나를 유치원에 보내준다고 해서 나는 너무나 좋아서 동무 아이들한테 실컷 자랑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노라니까. 자, 동무, 이거 친구야, 친구. 우리 동무가 뭐, 왠지 북한에서만 하는, 용어 같은데, 옛날에는 술 우리말이고, 옛날에는 친구라는 말보다 동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남북한으로 갈려지면서, 동무 이러면 북한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 같으니까 안 쓰는 거지. 엄마가 유치원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시큰 자랑하고 오니까 누가 있냐면 큰애 삼촌은 우리 집 옆에 있는 외할머니 집 있지. 외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고 아마 특별 나오진 않는데 이 나의 어머니 오빠쯤 되는 것 같아. 오빠가 되는 것 같아. 왜냐면 큰애 삼촌하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하고 지금 사랑 손님하고 다 친구였거든.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오빠쯤 되는 것 같아. 엄마의 오빠. 아까 우리 집에 와 있는 중학생 삼촌은 엄마의 동생이고 우리 집 사랑에 와 있는 외삼촌은 형님 말이에요. 웬 낯선 손님 하나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낯선 손님이 사랑 손님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소설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뭘 얘기하는 거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걸 암시합니다. 사건 전개의 계기가 된다.
큰애 삼촌이 나를 보더니 오키 하고 부르겠지요. 오키야 이리 온, 이리 오너라 이 말을 이리 온, 이리 오너라 와서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나는 어째 부끄러워서 비실비실 하니까 몸을 벼벼꼬면서 힘없이 비틀거리니까 비실비실 힘없이 비틀거리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낯선 손님이 아, 그 애기 참 곱다. 자네 조카 딸인가? 하고 큰 외삼촌들어 묻겠지요. 그러니까 큰 외삼촌은 내 누이 딸, 내 누이가 누구야? 내 누이가 나의 어머니지, 그지?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딸이고 경성군의 유복녀. 아까 유복녀 뭐라 그랬어? 유복녀는 배속에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신 애가 유복녀라 그랬지. 경성군은 그럼 누굴까? 오케이 아버지네. 그러면 업기 아버지 이름이고요. 그러면 이 낯선 손님은 업기 아버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경성군의 유복녀 외딸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유복녀 외딸. 이게 오케이 처지지. 오케이 처지가 뭐야? 아버지가 있다 없다. 자, 아버지가 없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고 대답합니다. 오케이 이리 온. 응. 그 눈은 꼭 아버지 닮았네. 그려. 이건 누가? 새로운 낯선 손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낯선 손님은 아버지를 알고 있다 모른다.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까 닮았다 그러지. 모르면 닮았다 소리 어떻게 해. 그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음. 자, 그러면 닮았다는 것은 뭐야? 아버지하고 자식이 많이 닮았다는 건 부전자전이다 그러지. 하고 낯선 사람이 말합니다. 자, 오키야, 크단 전녀가 왜 저 모양이야? 크단 전녀 다 큰 전녀란 뜻이고, 다 큰 애는 아니지. 몇 살, 오키? 6살이지, 그지? 좀 약간 가장되게 얘기했다, 그지? 어서 와서 이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너희 아버지 옛날 친구신데, 오늘부터 이 사랑에 계실 텐데, 인사 엽축고 친해두어야지. 와, 사랑에 와 계신데. 그래서, 나는 이 낯선 손님이 사랑방에 계시게 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즐거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낯선 손님에 대해서 나 즐거워졌대. 즐거워졌대. 그러면 나의 호감을 갖다가 호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직접 나왔지. 즐겁다고. 그지? 직접 드시려 있다. 그래서 그 아저씨 앞에 가서 사무실 가볍게 이런 뜻이야. 가볍게 인사라니까 절을 해요. 30년대 답다, 그지? 절을 하고 그만 앞마당으로 뛰어들어왔죠. 왜? 부끄러웠어. 부끄러움 때문에. 그 낯선 아저씨와 큰애 삼촌은 소리내서 크게 웃더군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오는 나름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런 뜻이야. 들어오자마자 바로 어머니를 붙들고 엄마 사랑해, 큰애 삼촌이 아저씨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사랑해 있는데. 자, 어린아이 말투제. 선생님이 하니까 좀 약간 이상하지? 그지? 어린아이의 말투로 자, 굉장히 사실적으로 사실감을 높이고 있어요. 하고 법석을 하니까 엄마 알고 있을까? 모르겠을까? 엄마 당연히 알겠지. 이 집에 와 있는데 엄마가 모르고 결정된 일은 아니겠지. 그지? 응 그래 하고는 벌써 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별일 아니다는 듯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엄마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와있나 하고 물으니까 오늘부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에고 좋아라. 내가 손뼉 치니까 자 매우 기뻐합니다. 매우 기쁘니까 손뼉 치고 난리지, 그지? 어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으면서 왜 이리 수선이야? 왜 이렇게 어지럽게 어지럽게 하는 말이나 행동. 그럼 작은 외삼촌은 어디로 가나? 외삼촌도 사랑에 계시지. 그럼 둘이 있나? 사랑방 하나에 지금 중학생 외삼촌하고 사랑손님하고 같이 있는 거야. 자, 한 방에 넘길게. 한 방에 둘이 있어. 왜 장지문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이 하나 있으면 여기 이제 가운데 문을 하나 이렇게 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아랫방은 자, 외삼촌, 여기는 외삼촌 있고, 요 입방엔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저씨가. 요런 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불편하겠지, 그치? 장지문 닫고, 이거 장지문은 방 안을 나뉘는 문. 안을
나뉘는 문이고, 외삼촌은 알방이고, 가지씨는 윗방에 계시고 그러지.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첫날부터 내게는 퍽 고맙게 굴고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자, 나에게 친절합니다. 아저씨는 꼭 마음이 친절해가지고 마음이 꼭 든 거야.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릴 적 친구라고요. 어릴 적 친구라는 뭐라 그래? 대나무를 만든 말을 타고 논 친구. 대나무 축자에 주마고. 들어봤지? 어렸을 때부터 사랑 손님과 아버지는 친구였어. 어디 먼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마을에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 또 우리 큰애 삼촌과도 동무대요. 그래, 세 명이 같이 친구인 거야. 이 동네는 하숙은 별로 깨끗한 곳이었고,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었고, 하숙은 뭐냐면 일정한 돈을 내잖아, 그지? 돈을 내면 숙식을 다 제공하는 거야. 빨래도 해주고. 일정한 돈을 내고, 남의 집에 수식하는 거야. 남의 집에 지금 많이 없지? 지금은 이런 게 없고, 옛날에는 대학생들도 이렇게 하숙 많이 했거든. 근데 요즘은 다 원룸에 살고 배달 음식 시켜 먹겠지. 그지? 했어. 이 동네에 하숙도 깨끗한 것이 없어. 깨끗한 집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해서 윗사랑에 와 계신다고요. 또 우리도 그 아저씨한테 밥값을 받으면 살림의 보탬도 좀 되고 한다고요. 그래서 집이 형편이? 나의 집이 형편이 넉넉하다, 안 하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 그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 넉넉하지 않고요. 그래서 봐, 아저씨가 봐, 큰애 삼촌하고 아버지하고도, 우리 아버지하고도 친구고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고요. 큰애 삼촌하고 친구도 잘 아는 사이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 하숙 깨끗한 데 있다 없다? 없지. 그지? 그리고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 아저씨한테 밥값 받으면 살림때 보탬이 되고, 그지? 이게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온 아저씨가 하숙하게 된 필연적 이유를 갖다가, 필연적, 꼭 그래야만 되는 이유를 어떻게 요약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요. 자, 그 아저씨는 그림책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아저씨 방에 가면 그림책이 많어. 내가 사랑방으로 나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보여줍니다. 또 가끔 과자도 주고요. 그러니까 아저씨 굉장히 다정하고, 다정한 걸 갖다가 아저씨 되게 다정해요. 안 그러고 아저씨의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그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우리는 간접지시라 그래. 자,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이내 슬그머니 사랑에 나가보니까 아저씨 대 호기심, 아저씨 뭐 하나 싶어 가는 거야, 호기심에. 가보니까 아저씨는 그때 점심을 잡수셔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호기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노? 하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노인 삶은 달걀을 하나를 집어서 주면서 나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삶은 달걀이요. 나와 아저씨가, 친해지는 소재가 되는 거야. 소재가 되고, 그리고 아저씨가 이제 삶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 자, 아저씨가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니까 엄마가 삶은 달걀을 되게 많이 싸. 많이 사거든. 그러니까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도, 어머니의 관심도 드러내는 소재가 된다. 그리고 나들어 하늘 먹으러 집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상함도 드러나고, 나는 그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 제일 맞나오? 하고 물으니까 그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도 삶은 달걀 이게 진짜 좋아하는 것보다 친해지려는 의도에서, 친해지려는, 자, 의도에서 한 말이야. 의도에서 한 말인데, 이걸 갖다가
이때 달리기 하다가 조금 비쌌어. 조금 비쌌는데, 이걸 갖다가 뚫고 달려가가지고, 이제 또, 오케이, 엄마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아저씨 어떡해요? 좀 비싼 반찬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좀 아저씨는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겠지, 그지? 지금처럼 이렇게 달걀이 이렇게 환하게 먹는 음식, 우리가 뭐, 반찬 없을 때 우리 먹잖아, 그지? 귀하게 먹는 음식 아니잖아, 그지? 근데 그때는 조금 귀한 음식이었어. 자, 아저씨가 이렇게 삶은 달걀 좋아한다니까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짤깍짤깍 치고, 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었으니까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아저씨 당황한 거야. 그냥 친해지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엄마한테 말해 주려고 막 가니까 아저씨가 당황한 거야. 그러지 마라. 자, 왜? 어머니가 이거 좀 비싼데 좋아한다면 계속 살까 봐 가지고 어머니를 신경 써서 하는 말이고, 그러시겠지요. 그래도 나는 한번 마음 먹은 다음에 꼭 그대로 하고야만은 승리지요. 이게 자기는 고집이 세다는 얘기를 갖다가 꼭 그대로 한대요. 그러면서 직접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마당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엄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뜯들지 마라. 엄마는 왜 뜯들지 마라 그래? 그 말을 아저씨가 들으면 아저씨가 민망할까봐. 아저씨가 민망할까봐. 민망할까 아저씨 생각해서, 야, 아저씨 뜯들지 마라 이렇게 혼내는 거야.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 썩 좋게 되었어. 왜? 엄마가 달걀을 많이 사거든. 아주 좋게 되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 식사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저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야. 누구의?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 자, 달걀 장수 노파가 오면, 노파는요, 늙은 여자, 나이든 여자를 노파라 그래요. 할머니. 그렇죠? 오면 한꺼번에 10알도 사고, 20알도 사고, 그래서 두고두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그래, 언제나 나도 하나씩 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아저씨는 나를 귀여워한다, 그지? 나를 귀여워해가지고. 자, 달걀도 안 먹고 줬다가 나한테 주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다음부터 나는 아주 실큰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다음 부분. 나는 아저씨가 매우 좋았어요마는 외삼촌은 가끔 툴툴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쵸? 자, 나는요, 다른 사람들 관찰만 하지, 그지? 관찰만 하는데 그 사람의 심리를 몰라요. 외삼촌이 툴툴대는 거 보니까, 아, 그래서 싫은가 보다. 이렇게 추측만 하는 거야.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 뭐, 인물의 속마음, 다른 인물의 속마음, 내 마음은 잘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인물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외삼촌의 심리도, 외삼촌이 툴툴대는 거 보니까, 외삼촌이 아저씨가 싫은가 보다. 이렇게 외삼촌의 심리를 추측만 합니다. 추측만 하고요, 추측함. 자, 그것이 싫어서 그러나 봐요. 한 번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말다툼하는 것까지 내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왜 외삼촌이 이렇게 툴툴댔냐면, 이 30년대 엄마가 지금 같으면 엄마가 밥상을, 우리는 지금 같으면 어떡해요? 같은 식탁에 같이 먹겠지. 근데 30년대는 외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마주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을 갖다가 뭐 식탁 같은 것도 없었고, 상을 차려가지고 가져가면 사랑방까지 가져가는데, 이게 어머니가 그 아저씨 얼굴을 직접 보지 않기 위해서 맨날 이상 내가는 식물을 누구 시키냐면 외삼촌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외삼촌은 어떡해요? 나가 놀려고 하다가도 저녁때가 되면 와야 되는 거야. 와가지고 밥상을 아저씨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싫겠지. 너희도 맨날 그 심부름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툴툴대겠지, 그지? 외삼촌은 그래서 툴툴대는 거야. 자, 엄마가 또 나가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나가려니까, 외삼촌은, 이 외삼촌, 중학생 외삼촌, 어머니가
야, 또 어디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례 가야지. 자, 그러면 이게 사랑 손님과 내외는요, 서로 남녀와 가까이 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부끄러워하는 거야. 내외, 이게 옛날에는 다 이랬어. 옛날에는 결혼 약속을 해도 결혼 전에는요, 같이 마주보고 얘기 안 하고 그래요. 내외하는 어머니의 태도고요. 상례 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제길 남, 남은 외삼촌 자기 자신이지, 외삼촌 자신. 내가 어디 볼일 좀 보고 있는다는 을의 끼니 때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누가 이 끼니 때안 들어오고 늦어지는 이 주체는 누구니? 아저씨지. 아저씨 안 들어와 안 들어와가지고 내가 상을 빨리 나 빨리 상 갖다 주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 이 소리지. 그다음 갈게요. 하고 툴툴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 어쩌겠니? 너밖에 사랑 추리할 사람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이 30년대 모습이지. 굉장히 전통적이고, 자, 여자는 사랑 출입 안 하는 거야. 어키는 어리고, 어리니까 상관없고. 전통적, 보수적인 윤리의식. 자, 윤리의식. 쉽게 말하면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소리야. 누님이 좀상 들고 나가구려. 요새 세상에 내외합니까? 왜 남녀 간에 서로 그렇게 안 봅니까? 이거는 삼촌은 어떻게 해요? 삼촌은 굉장히 진보적이지, 그치? 진보적이고, 진보적, 개방적이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시대가 이제 옛날 사고방식에서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시대 배경이요. 시대 배경이 봉건적 윤리관에서, 봉건적 윤리관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야. 새로운 가치관, 진보적 개방적인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가도기, 이제 전환하는 가도기가 뭔데? 그 넘어가는 시기. 가도기임을 알수 있고요. 가도기임까지 적자.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야.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고, 자, 당황합니다. 당황스러워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에게 향하여 눈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흥흥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갔지요. 흥흥 누나를 놀리는 거야. 누나가 그런 말 하니까 얼굴 빨개지고 하는 걸 보고 누나를 놀리는 웃음이야. 나는 유치원에 가서 창가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하였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창가를 배웠대. 창가가 뭐냐면 이게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1930년대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인데, 자, 외국 곡에다가 서양 곡에 우리나라 가사를 붙인 거야. 서양 곡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노래인데 하고 댄스 춤도 배우고 그랬대요. 그리고 유치원 여자 선생님이 풍금을 아주 쏙잘 타요. 풍금이라는 게 옆에 그림 있는 거 요거 있잖아. 요게 풍금이에요, 요게. 풍금인데 피아노처럼 생겼지. 피아노처럼 생겼는데 차이가 뭐냐면 요 밑에 보면 페달이 있어요, 페달. 이렇게 넓적한 이렇게 발 올려놓고 밟는 페달이 있어. 이거 밟아야지만 소리가 나요. 이렇게 밟아야 바람이 들어가야 바람이 들어가야지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금반악기야. 바람을 넣어가지고, 밟아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연주하는 금반악기고요. 그게 뭐 어떤 소리 비슷하냐면 피아노 소리보다 있잖아. 니네 오르간 소리 있지. 오르간 소리하고 비슷해. 그 아코리온 소리 있지. 그 소리랑 비슷해. 근데 우리 유치원에 있는 풍금은 예배당에 있는 풍금과는 아주 다른데 퍽 조그만한 것이지만은 소리는 쏙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 입간에도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도 유치원 풍금과 똑같이 생긴 것이 놓여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날 나는 집으로 오는 길에 어머니를 끌어안고 입간으로 가서 엄마 이거 풍금 아니요? 그러니까 자 새롭게 알게 된 거야. 이때까지 그게 뭔지 몰라요.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거야. 무슨 상자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죽은 아버지가 선물한 거야. 죽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소재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소재고요.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단다. 그거 어찌 알았니? 우리 여천에 있는 풍금니 이것과 똑같은데 뭘 그럼 엄마도 풍금 탈 줄 아웅? 하고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자, 엄마가 이렇게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왜? 엄마는 나가 지금 유치원 가가지고 이거 하나 배운 거 풍금을 아는 거 있잖아. 이게 대견스러운 거야. 풍금을 아는 것이 대견해가지고 빙결에 웃는 거야. 자, 엄마도 풍금 탈 줄 아오 하고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때껏 한 번도 어머니가 풍금에 앞에 앉는 것을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풍금에 앉는 것은 풍금 치는 것, 풍금을 연주하는 것을 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탈 줄 아냐고 연주할 줄 아냐고 물어본 거야.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자, 왜?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아버지 생각이야. 남편 생각이 해야겠다. 얘는 엄마한테는 남편이잖아, 그지? 남편 생각에 슬픔.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 거야. 엄마 이 풍금 좀 타봐 하고 재촉하니까 어머니 얼굴이 약간 흐려지는 건 뭐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자, 흐려지면서 그 풍금은 너희 아버지가 날 사다 주신 거란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그 풍금은 이때까지 뚜껑도 한 번 안 내려갔다. 왜? 그리움에 괴로웠어요. 보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남편이 너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괴로워서 한 번도 읽고 연주한 적이 없는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얼굴 보니까 금방 또 울음보가 터질 것 같아 보였어. 나는 금방 엄마 나 사탕 줘. 그래가지고 딴 말로 돌리는 거야. 계속해서 이 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엄마 정말 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관심을 돌리는 말이야. 엄마 관심을 돌리는 말. 돌리는 말이고 어머니에 대한 배려지. 어머니에 대한 배려고. 그리고 인기응변. 순간 탁 이렇게 말 돌리는 거 인기응변이라 그래. 하면서 안방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아저씨가 사랑에 와 계신지 벌써 여러 밤 잔 뒤입니다. 시간이 이제 경과되었다. 시간이 경과되었고 자, 아마 한 달이나 되었지요. 나는 거의 매일 아저씨 방에 놀러 갔습니다. 자, 친해진 거야. 아저씨와 친해져가지고 매일 놀러 가는 거야. 어머니는 나더러 그렇게 가서 귀찮게 울면 못 쓴다고 가끔 꾸지람을 하시지만 정말이지 나는 조금도 아저씨를 귀찮게 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저씨가 나를 귀찮게 굴었지요. 아저씨가요, 어머니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어머니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야. 질문을 많이 함. 오키 누는 아버지 닮았다고 앞에 경성군의 유복여일세니까 아, 그 눈이 아버지 닮았네 그랬잖아, 그지? 그 고운 코는 아마 어머니를 닮았지. 고 입하고 응? 그랬냐 안 그랬냐? 어머니도 옷깃처럼 곱지 응?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아저씨의 관심이야. 이거 아저씨가 어머니 봤을까 못 봤을까? 한 번도 못 봤을 것 같아? 봤겠지. 여기서는 봤다 안 봤다 이렇게 안 나왔는데 봤겠지 뭐, 그지? 지 그러니까 좋아하고 그러지. 안 맞는데 좋아할까? 봤을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 새 그 사이 우리 엄마 못 봤수? 하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잠잠합니다. 그래 나는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자, 이거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묻는데 이거 나는 몇 살? 6살이지. 그거 눈치채니 못 채니? 눈치 못 채요. 자, 어머니에 대한 아저씨의 관심을 눈치채지 못하는 아이다운 전진함.
천진난만함 하면서 아저씨 소매를 잡아 당겼더니 아저씨 펄쩍 뛰면서 몹시 당황하는 거야. 여기 아저씨는 굉장히 생님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해요. 남자가 너무 소극적이야 여기 아저씨. 자, 엄마는 여자니까 뭐 골타 치고 아저씨는 너무 소극적이야. 자, 아니 아니 안 돼. 나 지금 분주해. 나 지금 바빠. 이러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요. 소극적인 성격을 보이는 거야. 하면서 나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는 뭐 그리 분주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러기에 나더러 가란 말도 않고 그냥 나를 붙들고 앉아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밤에 입도 맞추고 하면서 요 저거리는 누가 해주지? 밤에 엄마하고 한자리에서 자니?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거야.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등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죠. 자, 얘는 아저씨가 엄마한테 관심 있다는 거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아저씨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얘는. 아저씨의 마음을 모르는 나의 주관적 평가고요. 주관적 평가고, 이것도 아저씨 마음 모르니까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인데, 특히 있잖아. 그러니까 애니 같은 몰라. 만일 조금만 큰 사람 같았으면 그러니까 아마 사랑손님이 오키 어머니를 마음 있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겠지, 그지? 이렇게 막 나한테 엄마한테 묻다가,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그렇게 기여해준 아저씨도 아랫방에 외삼촌이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지요. 왜? 들킬까봐. 어머니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킬까봐. 외삼촌 중학생이잖아. 외삼촌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눈치 채겠지, 그지? 어머니를 좋아하는 마음을 들킬까봐서 태도를 싹 달리하는 거야. 안 묻겠지, 그지? 마음을 들킬까봐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나를 껴안지도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림책이나 보여주고 그러지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이 무서웠나 봐요. 이게 아이다운 추측이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들킬까 봐. 그래서 이런 재미, 이런 추측 때문에, 엉뚱한 추측 때문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어머니는 나들어 너무 아저씨를 귀찮게 한다고 어떤 때는 저녁 먹고 나서 나를 방 안에 가두어두고 못 나가게 하는 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바느질에 정신이 팔려서 골몰하고 있을 때 몰래 가만히 일어나서 나오지요. 그럴 때는 어머니가 내가 문 여는 소리를 듣고서야 퍼뜩 정신을 찾아서 쫓아 나를 붙들지요. 왜? 나를 단장시키기 위해서. 지저분하게 가면 좀 자기 체면이 안 쓰는 거야. 어머니 체면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나를 단장시키기 위해서 붙들어가지고, 그러나 그런데 어머니는 고를 안 이내시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간다고 붙잡아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리 와서 머리 빗고 하고 그러다가 머리를 다시 곱게 닦아주시지요. 머리를 곱게 닦고 가야지. 그렇게 되는 대로 하고 가면, 단장하지 않고 가면, 단장하지 않고 가면 아저씨가 흥분하시지 않니? 그래, 아저씨를 의식해서, 아저씨를 의식하면, 아, 저 여자는 무슨 딸이 하나 있는 것 같다. 저렇게 지저분하게 해갖고네. 이럴까 봤어. 그래서 아저씨를 의식해서 하는 소리야. 하시면서 또 어떤 때는 머리를 다 따주시고는, 응, 저고리냐, 이게 뭐야? 하시면서 새 저고리를 내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를 통해요. 나를 통해 아저씨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 간접적으로 드러냄.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스톱하고 5분 정도 쉬어. 너무 손 아프지, 그지? 5분 쉬었다 가자.